네, 맞습니다. 들리는지 체크해. 아, 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와. 누구 누구? 접니다. 들려요. 너가 누구죠? 네. 저는 17살 알렉스고요. 네. 그 뭐냐 지금 두 번 연속으로 V앱이 올려 가지고 꽤 놀라셨죠? 플레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17살 알렉산더 빈사탄 슈밀리라고 합니다. 네, 민서 형이 꽃 MBTI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민서 형 꽃 MBTI를 했다고 들어서 저는 아마 동물 MBT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잘 모르겠어요. 또 동물 이상한 테스트랑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그러면은 저는 어떤 동물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추해 주세요. 비즈니스 보다. 네. 저는 과연 어떤 동물이 나올지 한번 댓글로 해주실 수 있음. 한번 댓글로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맞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 과연 어떤 동물이 나올까? 완전 갱얼지. 강아지? 박순수 강아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옷 데일리룩. 저의 데일리룩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단정한 거 아니면 캐주얼한 옷? 저는 캐주얼한 걸 좋습니다. 오랜만에 여가 시간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건 한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적인 그리고 침대가 최고야. 뒹굴뒹굴 맘껏 쉬며 힐링하기. 맥스 야외지. 저는 무조건 야외입니다. 야외.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가요? 전 아무래도 동생들이랑 그러니까 동생 두 명이 있었다 보니까 귀여운 동생들 그리고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편해. 저는 동생들이 더 편합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간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독서실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혼자서 조용히 집중하는 게 제가 잠시만요. 아니 제가 닮은 동물이 알파카라뇨. 아까 앵무새도 있었어. 앵무새 있었어요? 오오 누구야? 앵무새라니. 저 돼지래요. 어떡하죠? 백수가 돼지면 알파카. 알파카 귀엽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알파카 귀여워. 오늘부로 미스터 알파카입니다. 근데 맥스는 닮은 게 많아가지고 하트를 만들래요. 하여튼 네. 저 혼자서 집중하는 게 좋고 어우야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준호 형 같은데 저는 비보잉하는 코뿔소가 나왔습니다. 빠밤. 비보잉하는 코뿔소인가? 꽃이 나왔네. 아 이거 동물. 네. 저보고 세비쉬 막내라니요. 세비쉬. 세비쉬. 네. 저는 진지하고 차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네요. 하지만 반전으로 열정 넘치게 춤을 추는 코뿔소처럼 의외의 반전 매력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렉스랑 반전 매력이 많죠. 아직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나 아기 사자 같대요. 근데 아까 치타도 나왔어. 아 치타 나왔어요? 근데 약간 치타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약간 치타나 호랑이도 닮은 것 같아요. 나는 코뿔소에다가 알파카, 라마, 박타, 박수원투, 호랑이, 사자, 치타, 앵무새. 만물이네 만물. 협의는 계속 먹고 있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보여드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 이상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여자고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 뭘까요? 캐주얼하고 편합니다.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자고 데이트하는 그 아니면 저에게 어떤 계획을 짜왔을까요? 저는 활동적인 데이트입니다. 실내 데이트 아니고 활동적인 데이트고 올해 만약에 저희가 데이트를 하면은 그 분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보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웃게 만드는 게 좀 더 좋고 그분께서 저는 어떨 때 그분께 더 설레는지 저는 지켜주고 싶은 귀여운 모습을 보일 때 근데 네. 너무 웃기지 않아? 모르겠어요. 렉스는 모쏠이에요. 모쏠. 맞아요. 저 모쏠입니다. 그런 애가 이걸 하고 있다고. 네, 바쁜 시험 기간 당신의 이상형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혼자 할 때 집중이 더 잘 돼. 약간 제 거죠. 네. 당신의 이상형은 조개집 만든 해달입니다. 예. 해달입니다. 조개집 만든 협의형 아니에요? 응? 협의형 아니에요 이거? 해달이야? 응. 안녕하세요. 안녕. 오. 나도 좀 코멘트? 나랑 네. 네, 맛집 해시태그 있는 거 알아요. 아마 네. 아마 가끔씩 찾아볼 예정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맞아요. 갈 수 있으면 가겠는데. 아, 그리고 지금 아마 시간이 꽤 조금 남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물음표 살인마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물음표 살인마로 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say hi to Brazil. Hi, Brazil. Yeah. Yeah. You are so little blue for the sky that you are. 오늘 뭐 먹었냐? 저 오늘 뭐 먹었을까요? 저 오늘 그거 먹었습니다. 토스트. 저는 토스트 먹었고 음료수는 핫초코를 먹었습니다. 울림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 울림에는 말해도 되겠죠? 울림에 들어온 이야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저, 아, 몰라요? 아, 그 SNS? 네, 맞습니다. 아, 네, 저희 엄마가 그 인스타 계정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제 데일리 뭐냐 그냥 데일리? 네, 데일리 포토를 계속 올리셨는데 그거 보고서 캐스팅을 하시고 저는 오리지널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이 딴딴딴딴 오! 핫초코 먹었습니까? 오늘의 TMI. 아, 멤버들 중에 가장 제일 꼰대 형 누구야? 저요. 준호 형이래요. 준호 형. 제일 꼰대. 꼬마. Say hi to Malaysia. Hi Malaysia. 드리핀 최애곡. 제 최애곡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드라이브가 뭔가 좀 에너제틱하잖아요. 약간 민트 초코? 맥스가 좀 에너제틱한 건가? 민트 초코 아니면은 저는 민초파입니다. 예. 예스. 하이 투 타이완. 예.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카라멜 마끼아또래. 카라멜 푸딩입니다. 카라멜 푸딩. 아, 푸딩? 네, 카라멜 푸딩. 아, 네, 제일 좋아하는 한식, 저는 굴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굴비? 네. 굴비 맛있지. 굴비.
굴비구이. 굴비 최고입니다. 제 좋아하는 과일 용과 그리고 망고고요. 지금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짱이에요. 예! 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슈팅스타로 하겠습니다. 베라픽 슈팅스타. 슈팅스타 맛있어. 카페라테 or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넥슨은 아메리카노 잘 안 마셔요. 맞아요. 라떼파요. What is your favorite track from Voyager? My favorite track from Voyager is Overdrive. Yes. 하루 종일 랩하기, 하루 종일 춤추기. 저는 랩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랩할. 아니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랩하겠습니다. 렉스 약간 랩에 대한 야망이 있긴 하죠. Mexico love you, Lex. Yeah. I love Mexico too. 렉스 다른 색을 염색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파란색 하고 싶습니다. 드리핑 중에 제일 늦게 자는 렉스야. 어제 몇 시에 잤어? 저는 어제 1시 50분에 잤다가 깨서 씻고서 언제 씻었냐? 한 2시에 씻으러 들어가서 3시 반에 나와서 3시 반에 나와서 이제 4시까지 머리를 말리고 대략 한 8시 반쯤에 다시 잤습니다. 다시 한 8시 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이 더 이상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일이죠? 이제 슬슬 댓글 좀 하네요. 그러면은 이거 댓글이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안녕 여러분. 와, 우리 기대드렸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바꾸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와. 차홍이 탈환한다. 차홍이가 뺏는다. 안 돼. 그렇습니다. 렉스랑 얘기 많이 하셨나요?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네 안녕. 그럼 렉슨 안녕. 차홍이 형과 즐거운 시간을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안녕. 아 근데 이거 댓글이 지금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옵니다. 네 안 올라옵니다. 안녕. 이게 왜 안 올라옵니까? 그거 제가 해봤어요. What's going on? I'm not know.